한치는 여름에 나오기 때문에 이때 꼭 드세요. 시원하게 해서 물에서 드시면 아주 맛있어요. 더위를 싹 가시게 한답니다. 안녕하세요. 얌얌튜브입니다. 오늘은 한치 물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지금 한치가 제철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한치를 이용해서 맛있는 물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한치를 다듬어 보겠습니다. 지금 한치가 너무너무 싱싱해요. 그리고 굉장히 커요. 그래서 지금 한번 다듬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치를 등 쪽으로 이렇게 살살살살 빼면은 이렇게 빠져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살살살살. 이 안에 이제 씻으면서 내장은 제가 빼내겠습니다. 그리고 등에, 네, 이렇게 나와요. 이거 다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깨끗이 이제 씻어 보겠습니다. 네, 이제 한치의 신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치를 얼른 썰어서 가구러름에 썰어 놓겠습니다. 아주 한치가 너무너무 싱싱해요. 이렇게 선홍색이에요. 예, 일단은 크니까 한번 반을 갈르겠습니다. 그래서 반 갈라서 썰어 보겠습니다. 가늘게 먹기 좋게 썰어 주세요. 한치는 여름에 나오기 때문에 이때 꼭 드세요. 시원하게 해서 이렇게 물에서 드시면 더위를 싹 가시게 한답니다. 그래서 얼른 얼음에 담가 놓으세요. 예, 저는 한치가 굉장히 커서 한 마리만 지금 썰었습니다. 혹시 한치가 작으면 두 마리 정도 하세요. 이렇게 썰어서 이렇게 가거름에 이렇게 시원하게 해서 일단 냉장고에 넣어놓으세요. 신선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이어서 육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물에 육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물의 육수는 동치미 육수나 아니면 사이다를 이용하세요. 저는 사이다를 가지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사이다입니다. 사이다에다 초고추장 섞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식초, 사과식초, 레몬즙, 예, 저어주세요. 간을 보시고 새콤한 게 좋으시면 식초 더 넣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싱거우면 초고추장으로 더 간을 가감하시면 돼요. 네, 한번 간 보겠습니다. 간을 봤는데요. 간이 조금 세다 싶을 정도로 하세요. 왜냐면 여기에 얼음도 들어가야 되고 신선한 야채도 들어가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간이 강하다 싶을 정도로만 하세요. 예, 이제 육수를 잠깐 냉동실에 넣어놓겠습니다. 시원하라고. 예, 그래서 랩을 씌워서 잠시 넣어놓겠습니다. 네, 여기에 약간의 해초를 넣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체다시마를 물에 이렇게 불려놨어요. 혹시 체다시마가 없으시면 고시레 정도 같은 거, 예, 그런 거 넣으셔도 좋습니다. 잠깐 불려주세요. 그리고 무순도 이렇게 물에 담가놔주세요. 예, 이제 적채를 썰어보겠습니다. 적채도, 예, 가늘게 잘 썰어주세요. 예, 색깔이 조금 빠지라고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찬물에 좀 담가 놓으세요. 그다음에 파프리카 채 썰겠습니다. 그다음에 당근 살짝만 조금만 넣어주세요. 오이도 이렇게 썰어주세요. 다음은 배요. 배도 썰어주세요. 얇게. 그래서 한 3쪽 정도. 예, 이렇게 준비해주세요. 야채는 준비가 다 됐습니다. 이제 담아보겠습니다. 네, 적채요. 수북하게 담아주세요. 오이, 파프리카, 네, 당근, 네. 그다음에 치다시마. 네, 그다음에 한치 얹어주세요. 네, 이제 육수를 붓겠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미나리,
또 아까 썰어놓은 배. 예, 이제 통깨를 좀 뿌리겠습니다. 이제 얼음을 넣겠습니다. 시원하게. 예, 넣어주세요. 이렇게. 이제 물회가 완성되었습니다. 더위를 확 날려주는 한치물회 꼭 만들어 보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